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시의 그림을 다 센서 수입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것처럼 중동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근데 원래는 아프리카의 이스라엘이 건국될 예정이었습니다. 엄청 의외죠? 그래서 오늘은 영국이 유대인에게 제안한 아프리카 유대인 국가 수립 계획이었던 우간다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다들 아시는 것처럼 20세기 초에는 반유대주의가 유럽 전역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러시아에서는 시온 의정서 사건으로 인해서 반유대주의가 극에 달한 상태였죠. 이 시온 의정서 사건이 뭐냐면 유대인이 전 세계를 장악한다라는 음모론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막 프랑스 혁명 배우도 유대인이고 프리메이슨도 사실 유대인이고 전 세계를 자본을 통해서 장악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물론 조작이란 게 밝혀지긴 했지만 이 시온 의정서 사건으로 인해서 유대인은 온갖 차별을 당합니다. 폭행은 기본에 일하는 직장에서도 잘리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합니다. 이렇다 보니 유대인들은 그나마 차별이 덜한 영국으로 향하게 되는데요. 당시 반유대주의가 가장 심했던 러시아에서 탈출한 유대인만 14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이들은 영국으로 몰려가서 자기들 좀 살려달라고 빌었죠. 근데 갑자기 이렇게 많은 난민들이 몰려오니까 영국 입장에선 난처해진 겁니다. 오늘날 유럽이 겪는 난민 문제와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을 테니 말이죠. 난민 문제가 점점 커지자 영국의 식민지 장관 조지프 체인벌린은 시오니즘 지도자였던 테오도르 헤르츨에게 영국으로 몰려드는 유대인을 수용하기 위해 아프리카의 땅을 줄 테니까 거기서 유대인 국가를 세우는 게 어떠냐고 제안하게 됩니다. 이 아프리카 땅이 오늘날 케냐 키수무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이상한 게 하나 있죠. 앞서 말씀드린 계획은 분명 우간다 계획인데 왜 케냐냐고. 이게 여기가 당시에 우간다 보호령이었던 지역이어서 그렇습니다. 이걸 들은 유대인들은 1903년 시오니즘 총회에서 격렬한 논쟁을 펼치게 됩니다. 원래는 이스라엘을 팔레스타인에 건설하기로 다 합의를 본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이미 유대인들의 팔레스타인 이주가 진행되고 있고 상당수가 팔레스타인으로 넘어간 상황인지라 영국의 주장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냐는 반대 의견이 있었고요. 찬성 의견으로는 팔레스타인 지역은 당시 오스만이 점령하고 있고 그 지역 아랍인들이 거주하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이스라엘을 건설해버리면 아랍인과 충돌할 가능성이 크고 무엇보다도 지금 당장 건설이 가능한 아프리카에 이스라엘을 건설하자는 찬성 의견으로 대립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격렬하게 논쟁을 하게 되었죠. 심지어 일부 유대인 대표는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팔레스타인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며 퇴장하기도 했지만 지금 당장 이스라엘을 건설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시오니즘 의원들은 영국이 제안한 우간다 계획을 받아들이기로 합의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1904년에는 시오니즘 총회에서 이스라엘로 건국할 케냐 지역에 사람을 파견해서 이 지역이 어떤지 확인을 합니다. 처음 딱 들어갔을 때는 온도도 온화해서 사람이 살기 좋겠다라는 평가를 받게 되는데요. 문제는 너무 문명 발달이 안 된 지역이었습니다. 너무 많은 맹수들이 이 지역에 살고 있었고요. 문명화가 아예 안 된 지역이었으며 무엇보다도 이 지역에 이스라엘을 건국하게 될 경우 현지 원주민들이 이에 적대적인 모습을 취해 나중에는 내전으로 이어지겠다는 판단을 해버립니다. 이는 그대로 시오니즘 총회로 보내지게 되었고 다시 시오니즘 총회에서는 내부 논의를 한 후 이러한 사항들 때문에 1905년에 영국이 보낸 제안을 거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스라엘이 건국되게 되었죠. 이스라엘이 아프리카 지역에 건국을 안 한 것은 천운이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아프리카 지역에 건국을 했으면 지금처럼 많은 성장을 하진 못했을 겁니다. 이스라엘이 서방세계로부터 도움을 받는 이유는 서방세계에 있는 유대인들 때문이기도 하지만 어찌됐건 중동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그런 것입니다. 중동 지역에는 많은 양의 석유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건국되지 않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케냐 지역에 건국이 된다면 지금보다도 지원을 덜 받게 되겠죠.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은 건국 이후 내전에 시달릴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이 지역에 건국되게 되면 소수의 유대인 과 다수의 흑인으로 이루어진 국가가 됩니다. 마치 소수의 백인과 다수의 흑인으로 이루어진 아프리카 국가인 로디지아처럼 말이죠. 이렇다 보니까 분명 냉전 기간 동안 차별 문제로 인해서 내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소련이 이 지역에 공산 게릴라를 많이 뿌려놓은 상황이라서 내전으로 인해 멸망한 로디지아와 비슷한 길을 걷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에 로디지아처럼 멸망을 당하지 않는다면 오늘날 남아공과 비슷한 수준의 나라가 되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아프리카의 질 이스라엘은 바다가 없었기 때문에 성장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거든요. 물론 강력한 유대 자본과 미국의 원조하에 케냐 지역에서 만들어질 유대인 국가가 아프리카에서 크게 성장하고 오늘날 아프리카 대륙을 주무르는 강대국으로 성장했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있지만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역사가 바뀔지 같이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아프리카 지역에 건설될 예정이었던 우간다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